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1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코나 1.6 가솔린 2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4,000km, 판매금액은 1,620만원. 제조사 보증기간이 내후년 1월까지는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1월 10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44,329km, 단순수리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조수석 앞엔다 교환이 되어 있고 운전석 앞엔다도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무사고고 단순교환. 보시면 단순수리 있음, 사고 없음.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유 없고 냉각순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기록부 상으로는 올 양호하고 단순교환 2개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사진, 전면측면사진, 후면사진, 후방센서 장착되어 있고 측면사진, 후방카메라도 있네요. 여기 트렁크, 뒷좌석 너무 깨끗하죠? 앞좌석 여성분이 타셨을 것 같은데 우선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앞좌석이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44,332km, 동폰 내비게이션, 오토미션,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기능, 그 주차 센서, 그리고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 30-40% 정도 남아있어 보이고 휠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이네요. 타이어는 너무 많이 안 남아있으면 교환해드리고 있으니까 타이어 상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엔진룸이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되어 있고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측방 경보기, 내비게이션은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 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너무 깨끗하죠? 여성분이 타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주행거리도 짧고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8년 1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코나 1.6 가솔린 2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4,329km, 판매금액은 1,620만원.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온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